안녕하세요. 군대스리가 TV의 김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업군인 육군 보병 장교로 12년간 근무했던 그런 서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2000년도에 일반 대학교 4년제 경찰 행정학과를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02년도에 육군 3사관학교 편입 시험에 합격을 해서 2년간의 사관 생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학과 행정학을 이제 공부하면서 2004년 3월 1일부로 육군 보병 소위로 이제 임관하게 되었는데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관 후보생과 사관 생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관 후보생은 이제 대학교와 이제 자기 자택을 오가면서 군사학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사관 생도는 내무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군인처럼 이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규율이 엄격하고 또 내무 생활 그리고 훈련, 학업을 모두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의 동기가 550명이 이제 가입교를 했는데요. 장교로 최종 임관한 인원은 463명, 약 90여 명이 자진퇴교나 그리고 이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퇴교가 됐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2년간의 사관학교 생활은 정말 힘들었었고요. 다만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은 육군 3사관학교를 이제 졸업하게 되면 약 장기 복무 희망자의 90% 이상이 선발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콘텐츠에는 육군 3사관학교 시험 전형과 그리고 사관학교 생활, 그리고 사관생도 특전 등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하는 시간을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임관과 이제 졸업 전에 이제 본인의 이제 3사관학교 전공 학과에 맞게 병과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저는 대학교 때 경찰 행정학을 공부했고 또 3사관학교에서도 일반 학기 때그 행정학과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일지망에 이제 헌병, 지금 뭐 군사 경찰이라고 하죠. 일지망에 이제 헌병을 지원했는데 비선이 됐었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2지망, 3지망에는 이제 모두 이제 보병 병과를 지원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보병 장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관 후에는 전남 지금 장성에 있는 상무대 육군 보병 학교에서 약 4개월간의 이제 초등 군사반의 군사 교육을 받았는데요. 임관한 모든 어떤 장교는 본인의 어떤 각 병과 학교에서 군사 교육을 받는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요. 특히 뭐 장기 복무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뭐 이때 군사 교육 성적과 그리고 자대에서 챙긴 보직의 경력 그리고 해당 지휘관에게 군무 평정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장기 복무 선발이 된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초군반 군사 교육을 이제 수료하게 됐는데, 뭐 이제 수료원과의 이제 동시에 이제 본인의 이제 자대로 가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최초의 그 부임지가 강원도 화천에 있는 27사단 이기자 부대가 저의 첫 부임지가 됐는데요. 강원도 중부정선의 어떤 상비사단 중에서도 예비사단이었기 때문에 훈련이 굉장히 많기로 유명한 어떤 힘든 부대 중에 하나라는 점을 소개해 드리고요. 실제로 제가 군무원을 포함해서 5개 부대에서 군무를 해봤고 또 전출도 많이 갔지만은 훈련 측면에서만 본다면 가장 힘들었던 부대로 기억이 되고요. 뭐 이제 일부 분들께서는 6.25 때뭐한 번도 전쟁에서 이겨본 적이 없어서 한 번이라도 이겨보자라는 그런 결의 차원에서 이기자 부대 명칭을 만든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낭설이라는 점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27사단 그 보병 사단이 이제 6.25 전사를 살펴보시면 굉장히 그 전장에서 혁혁한 전공이 많은 보병 사단이라는 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 또한 굉장히 강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7사단에서 소대장과 참모 보직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위 때 이제 장기 복무를 27사단에서 지원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선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대위 진급이 이제 발표가 나면서 다시 이제 육군 보병 학교로 가게 됐는데요. 육군 보병 학교에서는 뭐 고등 군사반, 즉 중대장 군사 교육을 약 5개월 정도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뭐 OAC에서는 뭐 보병 전술인 사단, 연대, 그리고 대대, 대부대급 공격 방어 전술하고
그리고 적전술, 부대 관리, 병력 관리, 그리고 리더십 뭐 등의 또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소령 진급을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군사교육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군사교육 상을 받아야 많이 또 소령 진급에 유리한 그런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생들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군사반 교육 수료 후에는 이제 두 번째 저의 자대가 되는데요. 수도방위사령부의 이제 56사단과 이제 강북 지역은 56사단, 그리고 강남 지역은 56사단으로 나뉘게 되는데, 저는 56사단으로 이제 전출을 가게 됐고요. 아무래도 작전 환경이 이제 서울 수도를 방어하는 그런 뭐 도시 지역 작전이다 보니까 뭐 굉장히 뭐 여건이 좋았던 거는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작전 지역의 어떤 담당 구역은 서울의 성동구와 강진구였는데요. 평시에는 성동구와 강진구의 예비군 훈련을 담당하고 또 전시 때는 서울로 침투하는 적 특수전 부대를 경멸하거나 또는 뭐 구역 내에 국가 중요 시설을 방어하거나 또는 뭐 대테러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2년간의 1차 중대장을 이제 소방사에서 근무를 하게 됐고요. 이후에는 이제 실병 지휘를 해야 했기 때문에 공동 경비 경비구역 JSA 그리고 제3단골 그리고 개성공단이 있는 경기 파주 1사단으로 전출을 가게 됐습니다. 1사단은 상비사단이면서도 최적적 부대였기 때문에 GOP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야간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후반야 순찰을 약 1년간 경계작전 근무를 했어야 했는데요. 야간에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고 또 실탄과 그리고 수류탄을 장착을 해서 경계 근무를 해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요. 특히 뭐 어떤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늘 긴장하면서 근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력 관리를 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제 근무 환경도 교거지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부분들이 많았다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최전방의 경계 작전의 어떤 근무는 육방 감시를 철저히 한다 해도, 그리고 이제 최신의 어떤 과학화 장비들이 도입이 됐다고 해도, 낙뢰가 어떤 치는 상황에서도 북한군의 침투가 있을 수 있고, 또 기순 병사들이 많이 기순을 하고 있고, 또 공중으로는 무인 정찰기가 침투를 하고, 또 지하로는 땅굴 침투, 그리고 이제 후방으로는 불법 영농, 그리고 범죄자들이 월북 시도 등을 많이 이렇게 감행을 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어떤 침투 양상들에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어떤 모든 제반 사항들을 커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경계 작전 실패에 따른 책임 소재로 뭐 군복도 벗을 수 있다는 점 등의 뭐 어려운 그런 근무 환경이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1사단에서 지휘관과 그리고 참모 업무를 했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이제 경기 고양시 소재에 있는 1군단과 그리고 백마 부대 9사단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이제 전역을 했는데요. 9사단의 어떤 구사 구보병 9사단의 어떤 보병 사단 역시 이제 임진강을 지키는 강한 경계 부대였기 때문에 GOP 경계 부대와는 다르게 굉장히 넓은 지역을 책임져야 하고 또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고지 근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지금도 북한군이 임진강을 통해서 목함 지뢰를 지속적으로 흘려보내고 있고 또 최근에 일산까지 그 목함 지뢰가 이제 흘러 들어가서 환경 정리를 했던 그 민간인 분한 명이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근무 시절 2013년도에는 임진강을 이용해서 그 북한으로 월북하려는 남성이 현장에서 구사단 초병들에게 사살된 그런 사건도 있었다는 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타적인 사항으로 어떤 군부대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12년간 근무했던 개인적인 그런 소회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누군가는 뭐 장교라는 직업을 예전에도 해왔고, 지금도 직업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누군가는 원치 않게 군복을 벗어야 하고, 또 누군가는 승승장구하면서 장군까지 진급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힘든 직업군 중에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출신과 그리고 선후배 간에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또 진급과 자진 이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직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것을 모두 견뎌내고 또 성실히 근무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직업 중에 하나라는 점은 팩트고요. 그리고 이제 군인 연금과 그리고 노후 보장이라는 그런 장점도 있는 직업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장교로 근무하면서 가장 군 조직에 실망을 하고 또 가장 근무했던 것을 후회했던 그런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 계급 정년이 돼서 뭐 그래서 뭐 직업성이 보장이 안 된다 그런 점이 전혀 아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전역 지원서를 제출하면서 이제 직업 교육반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 또 이제 전역 이제 신고식을 이제 해야 했었는데요. 뭐 그때 당시 어떤 주변 동기 분들이나 선배분들은 최소 뭐 1, 2주 전에 전역 신고식 일정에 대해서 해당 부대로부터 모두 연락을 이제 받았고 또 이제 마지막 군 복무를 이제 장식하기 위해서 군복을 다리고 또는 뭐 종복을 다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지막 단계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이제 뭐저 같은 경우에는 단한 번의 이제 연락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전역식 이제 전날 밤 8시에 사단 부관부의 행정장교로부터 연락이 한통 왔었는데요. 뭐 다짜고짜 뭐 저에게 선배인 저에게 내일 전역식인데 뭐 신고식은 하실 거냐고 오히려 저에게 되물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참모장님 시간 계획에도 전역 신고식을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제가 이성을 많이 그때 잃었던 것 같고요. 이제 물론 이제 뭐 병사와는 다르게 뭐 직업 군인은 봉급을 받고 이제 군 복무를 하지만 병사도 전역식 날에는 커피 한 잔이라도 이제 대접하면서 그동안의 이제 노고를 치하하고 또 그런 어떤 말 한마디가 그간에 쌓였던 그런 감정들을 해소시키는 데 일조를 하고 또 어떤 마지막 군에 대한 이미지도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요. 10년 이상 군 조직에 몸담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예우를 할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군 조직에서 쓸모가 없게 되면 이렇게 쉽게 생각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그때 당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너무 강하게 많이 들었었고요. 물론 이제 그 행정장교가 업무가 이제 바빠서 뭐 챙기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뭐 그만일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뭐 20년 이상 근무한 그 중령 대령 뭐 들에게는 연병장에서 열병식까지 그 챙겨주는 그런 예우와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후배 장교의 당시 그 전화 태도와 그리고 인성에 대해서 마지막 그 현역 신분이었기, 저도 현역 신분이고, 이제 군 선배로서의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따끔하게 충고를 해줬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어떤 전역 신고는 뭐 집에서 가족들과 셀프 전역식으로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역 병사든 부사관이든 장교든 단 하루를 군 복무를 하더라도 그 가치가 굉장히 숭고한 것인데, 계급 가지고도 마지막에 이렇게 차별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군문을 떠나는 분들께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해 주는 그런 인성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어떤 작은 정성 하나하나가 국방부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지지와 그리고 대군 신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해당 군 관계자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본다면 반드시 그런 부분들은 명심하고 챙겨주기를 당부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당부를 이렇게 드리고요.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좋은 일을 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